9월, 이제 음력 9월이 되면서, 이번 연도에 본인한테 뭔가 금전으로 나가지 않아야 할 금전이 조금 나가야 되는 수전이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어떤 내 돈의 움직임이 훅하니 나갈 수 있으니 조금 조심하세요. 문서 사인 하는 거, 예.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는 거. 차를 바꾼다든지 지금 하는 일이 운송업을 한다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뭐 차를 바꿔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또 회사를 옮겨야 되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혹여혹시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바꾸지 마라. 그 소리가 나와. 왜? 나한테 다 깨져요. 와. 마지막에 돈으로 조금 칠 수도 있고 사고 수도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뭔가 나는 실수가 없는데 내가 아까 본인한테 되게 산만하죠라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죠? 내 잠깐의 실수로 뭔가 어그러지면서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나갈 때까지 내년 4월까지는 조금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내 금전도 잡고 내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제일 먼저 말이 나오거든. 변화 변동들이 본인한테 이번 연도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떠한 변화 변동들이. 근데 움직임이 있었냐고 금방 전에 아까 물었잖아요. 근데 없었다며. 어떤 움직임, 회사를 옮긴다든지, 예. 그런 것 또한 움직임이거든. 회사를 옮기려고 몇번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게 상반기에는 지금 상반기가 지났잖아요. 예. 1월부터 6월까지 예. 봤을 때 상반기에는 움직여도 되는데 하반기에는 본인한테 움직여서 마이너스다 아, 소리가 나거든. 예. 그래서 하반기에 움직이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음력 8월이잖아요, 그죠? 또 마음이 그렇게 들쑥날쑥을 하나 봐. 이 일을 하면 옮겨 뭐이 콜이 없어서 그래요? 예, 일도 많이 없고, 또, 원래 차 남바를 안 바꿔도 되는데, 금전이 또 필요하다 보니까 또 남바까지 팔고, 바꿔서 예, 언제요? 6월 달에요. 그러니까 변화 변동이 그것 또한 변화 변동인 거잖아. 예. 그래가지고 돈이 더안 되고 그러는 거야 지금 예, 금전이. 예. 본인이 지금 나한테 어쨌든 무료 점사 신청을 해서 왔잖아요. 근데 가장 큰 고민은 돈이야? 네. 그리고 회사를 옮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예. 그리고 뭐, 일을 시작한 지 이제 2년 됐는데, 2년 동안 계속 빚만 생겨요. 지금 경기 안 좋을 때 본인이 타고 예. 들어온 거예요, 사실. 예. 너무 빚만 생기다 보니까는, 이걸 그만해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야. 예, 또 그것도 이제 그만해, 이걸 진짜 그만해야 되나. 앞전에는 4, 5년, 4년 정도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일을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 일로 다시 옮기니까, 이제 빚만 늘고, 와이프랑도 많이 싸우고. 저기는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닌데 그죠? 예. 그 억울한 거야. 예. 아빠는 그잖아. 주말에도 이제 일 있으면 일 가고 싶은데, 와이프는 이제 애들 때문에, 애들 봐라. 그것도 많이 싸우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 한 건이라도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예. 돈이 뭐 이것 빼고 차폭 떼고 뭐 떼고 해도 돈 얼마 안 지어져. 아예 안 남아요. 그렇지. 아예. 자, 이번 연도 12월 때까지는 본인한테는 움직이지 마라. 계속 깨진다. 그래서 뭐, 두든, 안 그만두든, 돈은 자꾸 새어 나간대요. 금전적인 게 자꾸 깨져 나가는데, 자, 내년 1월이 되면서 설 쉬고 나면, 설 쉬면서 뭔가 아빠한테 뭔가 어떠한 문서 사인할 일이 들어올 거예요. 사인할 일이야? 그러니까 뭐 회사를 옮기든 뭘 하든 하겠지. 뭐그 전에 내가 알아봤을 때, 이 회사가 뭔가 나한테 고정적인 걸뭐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던져갖고 본인이 11월 달이 되면은 어떠한 변화들이 또 들어와. 내년에 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10월 달부터이. 근데 내년 11월 달, 음력 11월 달이에요. 음력 11월 달이 됐을 때 어떠한 본인의 변화 변동이 생겨. 그러니까 나한테 기인은 아닌데 회사가 뭔가
옮겨가고 뭐 이렇게 이러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어? 근데 그때 내가 마이너스를 치고 있다 하더라도 움직임이 1월 달에 할 수 있게끔. 오케이? 그때 내가 사인이 될 수 있게끔 내가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어쨌든 사인을 할까 해가. 네. 어, 1월 달, 그러니까 이번 연도를 넘기고 사인을 하세요. 움직이는 거 이야기는 그 전에 하더라도 어? 1월 달에 사인을 하라는 거지. 오케이? 그때 하는 게 본인한테는 안정이 되어 갈 수 있는 내 터전이다. 돈은 된다. 그러면서 내 금전적인 거를 해결을 볼 수 있는 게 6, 7월이 지나야 된다. 아, 내년 6, 7월. 6, 7, 8. 요때 해결만 조금 돈 해결을 지어 놓으면 본인은 숨 쉬는 게 조금 괜찮아질 거다. 하견이 이렇게 탁 괜찮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어, 지금 본인한테 아무리 봐도. 예. 근데 어떠한 6, 7, 8월 달, 그러니까 그 전에 옮겼을 때 내가 안정을 할 수 있다 했잖아요. 예. 근데 안정을 하고 감에 있어도 나가야 될 거는 계속 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와이프하고 싸우는 부분은 본인이 조율을 하세요. 2주에 한 번씩이 됐든, 뭐, 어, 이렇게라도 주말에 일을 잡아서 가야 될 것 같다. 우리가 경제적인 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느냐. 싸움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고집이 너무 세요. 아. 어, 각자의 할 말들만 하고 있잖아. 예. 맞잖아. 예. 난 내대로의 생각, 니는 니대로의 생각. 예. 어, 서로 그러다 보니까 뭐 똑같이 대대대대 하고 있는데 싸움밖에 안 되지. 예. 어, 때론 좀 져주세요. 본인도 본인 고집, 본인 내린다고 생각하잖아. 아이가. 맞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와이프도 그렇게 한번 겪어봐서 제가 안 하면 주말에 일을 안 하면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을 지금 이제 현실을 받아들였다 그래. 보니까 응. 이제 일하러 가라 할 거야. 이제는 이제 일하러 좀 가라고 하거든요. 일하러 가라 했는데 일이 있어야지. 예.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예. 그래 돼야 되는데 그 악기를 막으니까 어, 오빠 네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야. 이 예. 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예. 어? 그러니까 직성이 본인보다 강해요. 이 언니야가. 예. 셉니다 본인보다. 예. 지랄만 다다다다다 해야 돼요. 예, 맞아요. 어. 아주 지랄. 맞죠. 예. 죄송하지만 와이프 욕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와이프인데. 그잖아. 예. 그렇게 되고 나면 내년 가을 시즌이 되면서부터는 본인한테는 어, 어떠한 기운 자체가 바뀌어요. 본인한테. 어, 본인은 6의 숫자를 내 나이 때 네. 그때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년 전을 돌아봤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20년 전에 그 6의 숫자 네. 거기도 한번 둘러보세요. 꼭 치고 본인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 2년 이렇게 다다다닥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6의 숫자에서 바닥 쳤으면 7, 8이 돼야 안정선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 내년이 38 아닙니까? 그치? 네. 그러니까 38에 어,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내가 숨은 쉬고 살아가니 걱정하지 마라. 어, 뭐 그리고 이혼 뭐 이건 생각지도 말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지? 네. 어, 뭐 밖으로 나 어차피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한 지붕에 살아가더라도 왜 성향 자체가 각각이 틀려가지고 계속 부딪히니까. 아. 어, 부딪혀요. 네. 어, 알콩달콩은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알콩달콩이지. 살아갈 때는 알콩달콩이 아니에요. 네. 그래도 의리로서 지금 뭐 아이들이 있다 보니 그죠? 어, 내가 또 내린 것도 많다. 예? 아빠가 조금 내리고 가는 게 많아. 아, 예. 와이프가 지랄하면 그냥, 아씨, 또 지랄하는 거 완전히. 이렇게 하잖아. 예. 어. 한기로 듣고 한기로 흘리지 말고, 위로해줄 부분은 좀 위로를 해주세요. 우리 요 기주가 많이 외로워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키우면서 얼마나 지딴엔 힘들었겠노. 일찍 시집가가. 어? 여자의 입장에서 반대는 게 아니고 억수로 외로운 거예요. 연애할 때를 생각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아 혼자서 키우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애를 봐줄 수 있는 시간이 될 때 밖에서 친구들하고 소주 마시고 하지 말고
아니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게 뭐냐면요. 어. 아 그게 뭐 내가 당신 마음도 알아. 아니 너무 억울한 게 뭐냐면 뭐 하루쯤은 와이프 네가 자유를 좀 가져라 해준 적 있나 오빠야? 있죠. 아 그래 미안. 있죠. 미안 미안. 난 안 한 줄 알았다. 4, 5년 전에 제가 이 일을 시작을 다시 하기 시작하기 하고 전에 전에는 4년 정도는 그 전에도 출하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이제 큰애 임신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장거리 왔다 갔다 하니까 집에 일주일 한 번밖에 못 들어왔어요. 그렇지 금요일 날 예. 밤에 도착하겠지.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제 우울증 같은 비스무리 오는 것 같아서 그 출애를 이제 제가 그만두고 한 4년 이제 정도 탑차했어요. 냉동 탑차. 배운 게 이제 동그라미라고 계속 네. 동그라미 하게 되지. 그거를 이제 집에 오면 오후 3시였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애들 다 봤거든요. 씻겨주고 밥도 먹이고 제가 다 했어요. 학교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네. 얘네들 다 안 컸다입니까? 네, 이제 학교 들어가면 더 할 건데.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네. 그렇게 해서 좀 돈독하게 가세요. 네. 의리로서 가야지 어쩌겠습니까? 네. 아가 있는데 네. 안 그래? 네. 뭐 두 번 갈 그건 아니에요. 이 여자 놓치면 혼자 살아야 돼요. 알겠죠? 네. 그나마 내 새끼들이 있고, 어, 미우나 고나 마누라 있을 때 잘하고 사는 게 답이에요. 뭐, 갔다가 와갖고 더 좋은 사람 만날 거라 생각하지 말고, 어? 알겠죠? 네. 그나마 그, 이 우리 기주가 있어서 다행히 내가 그래도 결혼을 했다 생각하고, 어? 네. 뭐, 인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니까 좀 세더라도 때론 져주고, 요새 뭐 남자 치기 들었다가는 안 돼. 네. 알겠지? 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풀릴 거니까 나가는 거 좀 잘 그거 하시고 요번에 이제 삼재다입니까? 그지? 네. 나가는 삼재 마지막 나가는 삼재 그렇다고 나쁘지는 않아요. 완전 나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으로 폭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내가 좀 잔거라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나 궁금한 거 얘기 다 해준 것 같은데 그 할부 있어요? 예, 할부 있어요. 많이? 예. 예. 그 내년에 할부가 끝나야 돼. 예, 내년에 그 혹시 안전운행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 예. 제 주위에 출애라는 사람들이 예. 많아서 그게 내년에 출애라뿐만 아니라 다음프부터 시작해서 오만 오빠들이 많아요. 예, 내년에 되니 많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걸 때리 맞추라고? 그 주변에서는 예. 뭐 될 거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또 제가 언제지 7월 달에 지인분 소개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신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양산에.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이 뭐 내년부터 플레. 3년 동안은 돈을 바짝 벌겠네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돈 플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쭉 좋은 게 아니라 본인한테 안 좋은 달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니까 6, 7, 8월 달은 아주 조심을 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는 본인이 돈 들어온다고 어? 근데 이게 정말 좋은 운이 들어올 때는요 제가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좋은 거와 나쁜 건 동시에 짐이 돼 같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잘 그걸 해야 돼요. 돈이 들어올 때는 관제도 같이 따라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관제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사건은 끝이 났는데 그게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떠한 빚이 법적, 있었어요. 법적인 네. 그런 게 있었죠. 네. 있죠. 그게 저한테 그 문서가 하나 날라오긴 날라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누나가 해결을 지어준 해결을 했는데 왜 이걸 보내냐 그냥 무시를 해라 그런 법원에서 제가 그 받은 거 예. 이번 연도에 받았죠. 예, 그 7월 달인가 이번 연도에 받았죠. 예. 그러니까 관제가 있는 거 달려 있는 거예요. 그 또한 어쨌든 법적인 뭔가 그게 해결이 미미하게 된 돌아픈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라 들어온 거예요. 간제라는 건. 집어낸 거잖아. 연금에. 그렇지 않아요? 네. 하면 감사합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내년, 뭐, 해결은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뭐 그쪽 제가 그쪽 대부업체랑 논해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제 변호사 써서 그렇게 했다. 그 서류도 다 보내줬고. 하여간 이제 지금까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 했는데. 조용해요. 아니 연락을 받았는데 뭐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될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끝을 내더라고요. 그럼 뭐 됐네 해결됐네 막. 네. 그 이번 연도에 관제가 하나 들고 치고 들어와야 돼요. 아. 뭐 어쨌든 스무스하게 뭔가 해결이 됐다 네. 하면 됐어요. 지나간 거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올게 있을까 봐 걱정인 거지. 왜 이번 연도에 관제라는 게 물고 들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 거예요. 혹시 관제 있냐고. 왜 좋네. 소개 많이 하세요. 왜 소개 아, 다섯 번 영정이잖아. 신정이잖아. 네.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딴 데도 물어보니, 내년부터는 괜찮다 하니까. 네. 바짝, 물, 내가 뭐라 돼? 물 들어올 때 노절했지. 네. 와이프하고 어떻게 하라 했어요? 조율을 잘 하라 했다니까. 네. 편편하게. 네. 어? 네. 기죽고 사세요, 그냥. 요즘 세상에. 뭐, 내가 막, 이, 뭐, 잘난 일 했다가 안 됩니다, 그. 어? 길거리, 뭐 차에서 잘래. 어?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딴 것도 궁금한 거 없죠? 예. 다 풀어준 것 같아, 나. 예. 조금 속 시원하게, 속 시원해요.